오늘 저희가 제목을 잘 소개시켜드려야 되는데요. 탑10이라는 거, 저희 프로그램하고 이름이 똑같은 건데 상을 받았군요. 그런데 고맙지 말입니다라는 낯선 문장 2가 보이는데 이와 관련된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바로 송중기 씨 얘기죠. 이게 네. 왜 송중기 씨와 탑10상 고맙지 말입니다가 연결되는 거죠? 아, 일단 이 탑10이라는 게 네. 아시아 최고의 스타일 아이콘을 뽑는 이 싸이아, 그러니까 스타일 아이콘 아시아라는 게 이제 지난 이틀간 열렸습니다. 네. 근데 여기에 이제 10명이 선정됐는데 그 중에 지금 현재 최고의 인기를 얻고 있는 이 배우 송중기 씨가 그 중에 한 명으로 이 뽑혔기 때문에 이런 뭐 얘기가 되는 것 같은데요. 이 시상식 같은 경우는 2008년 시작해서 현재 6회째를 맡고 있습니다. 자, 송중기 씨상 받는 모습인데요. 자, 이제 군대에 있는 분, 자녀분들 또는 직접 경험하신 분들은 알겠습니다만, 뭐뭐이지 말입니다라는 게 군인들 특유의 어투거든요. 요새 이제 태양의 후예라는 군인 드라마 찍고 있잖아요. 제대한 지 얼마 안 됐는데, 후엔하고 문답을 주고 받고 하는 과정에 아주 끈끈한 정을 이렇게 군대식 어법으로 정리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전역을 했고, 다시 군복을 입긴 했지만, 네. 유시진이라는 캐릭터를 만나서, 감사하지 말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사랑을 해주셔서 정말 그 도전이 저에겐 값진 결과물이 되었고요. 저도 사랑하지 말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신 사랑, 감사함 잊지 않는, 멋진 배우가 되도록 진심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요즘 대한민국 여성들은 큰일 났죠. 저 드라마 보느라고. 자,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만 인기가 아니라 중국서도 뭐 이만저만한 일이 아니라는데 도대체 어느 정도입니까? 그래서 중국의 지금 이 조회수가 6회까지 누적 조회수 4억 4천만 회를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엄청난 거고, 2014년대 한류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 같은 경우에 기록을 이미 뛰어넘었다고 하는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안타깝게도 송중기 씨를 사칭한 사기 행사들 같은 것들이 벌어지고 있어서 이 네. 중국 사람들 한번 모이면 엄청나게 모이다 보니까 거기에서 뭐 상품을 판다거나 아니면 네. 그걸 다른 어떤 행사에 이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모이는 사례가 접수가 돼서 발빠르게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일정을 아예 공개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 팬들이 진짜 그 페이지를 통해서 공개된 일정 외에는 다른 건 아니다라고 알려주고 있다고 합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6번 방송된 걸 이제 중국선 인터넷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왜냐하면 그게 이제 그 서비스 되는 형태가 많은데 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와 달리 지상파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인터넷 통해서 볼수 있는 구조가 더 서비스를 많이 하는데 거기에서 나온 게요 4억 4천만 번이라고 합니다. 누적 횟수가 6회. 자, 이렇게 이제 송중기 씨가 상을 받는 저 대회에 자, 우리나라의 많은 그 여성, 남성 연예인들도 상을 받았군요. 이한희 씨네요. 네, 지금 이 시상식에는 보시는 이 배우 이한희가 단독 MC로 사회 진행을 아, 봤었는데요. 이한희 씨가 진행자군요. 예. 그래서 뭐 당시 이제 레드카펫이 아닌 이 시상식에는 핑크카펫으로 네. 돋보이는 파란색 드레스를 입고 등장을 해서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팬들의 손을 잡아주는데 모든 사람들이 휴대전화 하나씩 들면서 다 녹화하고 촬영하고 뭐 이런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이 정도로 인기를 많이 끌었는데, 자, 이한희 씨 말고도 소녀시대 뭐 많은 배우들이 여기에 참석했던 거죠. 네, 이뿐만 아니라 뭐 소녀시대나 가수 뭐 설현, 배우 김유정이 네. 참석했다고 합니다. 자, 저렇게 이제 우리 이런 행사가 열릴 때 한국의 스타들이 뭐 시상자로 나서기도 하고 사회도 보기도 하고 결국 이 한류 무대 중심에 서 있는 것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번에 다음 소식 하나 또 넘어가겠습니다. 국내 소식입니다. 손이 확인하겠습니다.